불금앵구가 하냐 스캔들. 웅짜르트 한웅원 음악 감독님과 국악 자칭 국악 트롯 여신 경기 소리꾼 미리 아무타브 아미타브레 이미리 씨와 함께하는 11월 브라보 마이 라이프 응원과 오늘 최종 녹음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우정을 쌓아가고 있는 두 분이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독님 어제 축구 보셨죠? 네. 와, 늦게 보냈더라고요. 음원. 네. 축구가 끝나는 즉시 바로 작업했습니다. 아이고야. 저는 근데 그 축구 이후에 바로 네. 음원을 올려주시길래 네. 아, 축구도 안 보고 작업을 하셨나. 아. 근데 볼 건 다 봤더라고요. 네. 어제 재밌었어. 그래도. 재밌었어. 안 볼 수가 없었어. 쓰지 네. 않았고 네. 네. 우승부고. 네. 그다음에 이제 남미의 강호 우루과이와 우리가 대등한 경기를 했다. 아. 전반전은 우리가 장악했어요. 장악했죠. 네. 점유 축구를 네.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아무튼 오늘 우리 축구 잘 봤으니까 네. 오늘 녹음도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축구 본 소감은 한번 들어봐야죠. 네. 감독님. 사실 그 우리나라가 항상 좀 웅크렸다가 약간 한 방을 이제 반격하는 식의 축구를 하다가 네. 이번에 되게 오히려 공세적으로 축구를 맞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되게 한국 축구가 많이 발전했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맞아요. 전 사실 전반전 정도만 보고 작업하려고 했는데 네. 끝까지 볼 수밖에 없었어요. 아~ 근데 어제 진짜 우리 중원 선수들 그러니까 황인범, 이재성, 정우영 이 선수들의 활약이 엄청 맞아, 났어요. 맞아, 맞아. 예. 자, 지금 전혀 공감 못하는 1인이 스튜디오에 있습니다. 지금 문자로도 미리 씨 안 보셨죠? 지금 냄새가 난다고. 네. 어디 보셨습니까? 아, 저는 틀어는 놨는데 네. 이제 틀어놓고선도 계속 마음속으로 제 오늘 이 녹음을 잘해야 된다. 아. 그리고 어떤 창법으로 해야지 더 예, 이렇게 예, 예. 경기스러운 창법이 아. 날까. 그리고 웅원이가 음원을 언제 보내줄까. 예. 핸드폰만 그냥 보면서 아, 축구를 보느라고. 축구 보고 해도 될쓸. 그러니까. 아니, 미리 연락이라도 줬지. 축구 우리 축구 보고 시작하자고 연락이라도 줬으면은 보았을 텐데. 예. 왜냐면 미리 씨 입장에서는. 오늘이 본인한테는 월드컵이거든. 맞아요. 그쵸, 그쵸. 오늘은 예. 본선 날이거든.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예. 그리고 또 잘 자야 목이 나기 때문에. 맞아요. 컨디션 조절하신 것 같고요. 네.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 네. 여기 와서 그 하이라이트를 보시더라고요. 아, 누구야? 있어. 누군데? 있어. 에이, 정말 아이가 있어. 눈 이렇게 부어가지고 맨날 되게 바쁘시구나 그분이. 그 바쁘시죠. 바쁘시네. 아, 아마 그 애들 때문에 그분이. 예. 그 블럭을 계속 맞추고 그랬을 거예요. 아는 분이세요? 몰라 난 그런 분 몰라요. 아 그래요? 네. 아무튼 그분이 라디오로 들었대. 축구 중계를 라디오로 들었대요. 아무튼 저는 예. 모든 분들을 사랑합니다. 갑자기요? 자 어쨌든 축구가 이렇게 0-0 또 우리가 좋은 성적을 지금 네. 걷어나가고 있고 분위기가 좋아요. 오늘 녹음도 잘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도 우리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제목 짓게 해주셔야 됩니다. 아, 선물 제목. 올인원으로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소개해드리면 죽 선물 있고요. 오. 귀리 그리고 김치 선물 있습니다. 오. 그리고 짬뽕이 있고요. 감자탕에 커피 선물까지 와. 챙겨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종 세트. 6종 세트예요. 와 대박입니다. 아까 이 얘기 드렸더니 미리 씨가 나도 보내도 되나? 아니, 보내도 돼요. 보내는 건 상관없어. 하지만 이제 선택하는 거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몫이기 때문에. 그쵸?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감동받은 건 네. 미리 씨랑 이제 저희들이 이제 좀 일찍 만나서 여기서 저 마이크 테스트도 해야 되고 그쵸. 그래서 미리 만나는데 네. 여기 나오신 게스트 중에 유일하게 암기를 다 한 상태에서 노래를 부르시더라고요. 맞아요. 나는 아~ 거기서 맞아요. 이분 아, 진짜요? 이분 진짜다. 다른 분이 가짜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 저렇게 자기가 말하고 자기 무덤을 판다니까 멋있더라고요. 아, 얼마나 이 작업에 진정성을 가지고 더 참여했느냐가 더 보였고 아무튼 그랬고 우리 이제 녹음을 어떻게 해볼까 지금 이제 근데 해봐야죠. 저 감독님이랑 상의드리고 싶은 게 네. 미리 했었어야죠. 일단은 지금 들어가기 전이 방송 전에 뭐 나한테 악감정 있어? 아, 아닙니다. 미리 했어. 왜 이 방송도 하이라이트로 하려고? 아쉽죠. 아니 제가 그 지난주에 상화 씨가 의견을 줘가지고 아, 예. 꽹과리도 한번 쳐봐라 그래서 네네. 일단 챙겨왔어요. 네네네. 근데 우리 제작진은 다 하라고 하긴 하는데 아, 네. 저는 노래 부르면서 약간 꼬일 것 같아가지고 안 하고 싶은데 아. 감독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해보고
해보고 그 다음 테이크부터 뭐 네, 예를 들어서 간주만 할지 아니면은 아예 안 할지 뭐 약간 이런 거는 좀 결정을 해볼게요. 네. 잘리겠다. 잘리 각오하고 하는 걸로. 아니 그래도 네.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네, 맞아요. 해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한번 가볼까요? 네. 자리로 이동을 해야겠죠. 그러면 감독님 네. 한 가지만 더. 네. 원래 첫 번째 테이크가 항상 좋잖아요. 네, 그렇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럴 첫 번째는 꽹가리를 치지 말아볼까요? 차라리. 아. 왜냐면 미리 씨가 확 진짜 올라올 수도 있는데 어때요? 안 올라올게요 제가. 뭐라고? 명쾌하네다. 명쾌. 대충해. 꽹가리 때문에. 괜찮다, 괜찮다. 안 올라오면 되잖아. 자, 여러분. 알겠어요. 제가 그러면 예, 잘 한번 해보는 걸로. 첫 번째 테이크는 대충 대충 하겠습니다. 야, 이거 안 치기 어렵네. 자, 이동하겠습니다. 예. 아, 참 재밌네. 감독님 뭐라도 좀 해주. 아,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타악으로 BGM을 깔았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뭘 많이 두드리시더라고. 자, 됐어요? 준비됐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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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입니다. 네. 네. 전주 드려볼게요. 네. 하리라 추랄 수가 없는 길목에 서서 아니 놓치는 못하리 서름이라 한곡에 한곡에 또 한곡에 후회하고 실수하고 울면 좀 어때 힘이 들면 좀 지면 좀 어때 꽂힌다 서로 말하라 꽃이 지고 다시 피듯 나라는 꽃이 나고 잎이 나고 빛이 나는 것이 모두 알것만은 밝게 찬란히 빛나는데 너만 왜 모르니 젊어 청춘 그때가 바로 바로 지금인데 이만 돌아보려 하고 더덥다 하니 찬란한 봄나 오늘인데 아리아리 아니고
쉬고 좋고 좋다 저도 쉬고 좋아 아기들도 네, 여기까지요. 다시 해야겠죠? 다시 가야 돼. 이건 네. 예, 연습이었어요, 리허설. 네. 그렇죠? 예, 리허설이었어요. 아, 이게 꽹과리 소리가 진짜 크네요. 그래서 그죠? 예. 뒤로 쳐보세요, 뒤로. 뒤로? 어. 어떻게 뒤로? 요걸로? 어, 이렇게? 어. 이렇게? 안 치면 안 될까? 그래? 안 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래요. 감독님께서 네, 안 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네. 예스. 예스. 아, 보기에는 치시는 게 좋긴 한데. 네. 아, 보기에. 네. 아니면 간주만 칠까요? 딱. 간주? 아주 작은 소리로? 아니면 치는 척. 소리로? 치는 척. 네.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 내가 쳐 볼게. 그래, 그래. 아, 잠깐. 나보다 못 치잖아요. 못 치지. 난 작게 치면 되니까. 아, 그래? 알겠습니다. 예. 아, 근데 감독님의 컨펌이 있어야죠. 어떻게 감독님 어떻게 쳐요? 성원씨? 네네네 좋습니다. 어, 근데 이게 간주가 딱 들어가잖아요. 네. 1절 후렴 끝나고 간주 딱 들어갈 때 간주 처음에 꽹과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아. 한두 장단 들으시고 나오시면 아 오케이 네, 오케이 그래서 짜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잔 하고 다음부터 안 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짧게 들어가는 혹시 저 나가 있어도 돼요? 알겠습니다. 네. 어, 자 우리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 웃고만 계시지 마시고요. 우물정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들이 제목을 지어주셔야 됩니다. 음악을 들으시면서 어 들으니까 이런 단어들의 조합이 떠오른다 하는 것들을 일단 가감없이 막 네. 보내주세요. 자 한 분께 올인원 선물 세트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도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네. 자, 두 번째 시도 끝났습니다. 네. 오, 좋은데요? 오. 시도를 몇 번 하나요? 총. 그럼 뭐 시간 되는 데까지 네 번 해도 예. 되고. 아, 그래요? 예. 뭐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뭐 항상 아쉽죠. 저희 그 빠질까요? 아니요. 무슨 소리세요? 왜 빠지세요? 아니, 더 해도 돼요. 그래요? 더 해도 되고. 지금 시간 많아요. 정리하고 또 예. 뭐 네, 보완할 네. 거 보완하고 가면 돼요. 네, 디렉팅을 네. 좀 듣고 감독님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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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좋았어요. 전체적으로 미리 씨 노래도 너무 좋았고 꽹과리 그렇게 딱 해주시니까 너무 좋은데요. 그래요? 네. 어? 나보다 잘 치네 이제. 인정하겠습니다. 예. 그럴 리가. 들어보고 가요. 시간인데 돼? 그래? 들어보고. 녹음한 네. 거 한번 듣고. 네네네. 들어보고 가는 걸로.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두 번째 시도, 첫 번째는 아니고 네. 두 번째 시도했던 거. 아, 여기서 들어봐야겠다. 예, 녹음한 걸 함께 들어보시죠. 네. 여러분들은 제목을 계속 보내주세요. 아, 선물인 거야. 보석 같아.
나는 미리 씨 좋아요. 예. 네. 이보다 더 잘 나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한 번만 더. 한 번 더 해야 돼. 한 번 더. 한 번 더. 왜냐면 한 번 더 해야 뭔가 3세 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인생은 3세 번이니까. 예, 예.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맞아. 꼭 실수. 맞아요, 맞아요. 근데 네. 이게 사실 막 그 원래 녹음 같은 경우면 실제 음원 발매 녹음이면 이게 끊어 녹음하기도 하는데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전체를 한 맞아요. 번에 가야 되니까 사실은 전체적인 바이브가 얼마나 좋은지가 사실 맞아요.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지금 그런 바이브는 충분히 나와줬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두 번째 테이크에서 그래서 이번에 세 번째 테이크에 한번 해보면서 네. 그 전체적인 분위기가 더 좋은지 덜 좋은지를 듣고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제목 들어온 거 좀 소개 좀 할까요? 네. 미리 씨 보이세요? 네. 네. 봄날 애심 아리랑길 내 인생의 고갯길 인생 고갯 인생 여정 난 기운을 낼게 넌 힘을 내. 이건 기네요. 인생아 사람아. 이런 것도 있고요. 사람아 내 인생아. 사철 청춘. 오이고. 은화가. 은화가는 뭐예요? 은은하게 꽃피듯 피는 인생. 이야. 은화가 좋네. 오. 인생. 훈둥어맨님이 나날꽃 나날꽃이 무궁화의 옛 이름. 네, 오늘 지면 내일도 피면 된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꽃 피는 인생길 이렇게 나와 좋아요. 있네요. 네. 네. 자 이거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취합을 이제 곧 할 거고요. 이거 끝내고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사실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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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해보겠습니다. 네. 전주 드릴게요. 리버브 좀 어떻게 더 넣어달라고. 리버브? 조금만 더 넣어달래요. 네, 가보겠습니다. 좀 어때 꽃
모두 알 것만은 밝게 찬란히 빛나는데 너만 예쁘니 젊어 청춘 그때가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세 번째 시도까지 끝났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예, 예. 자, 타악기 좀 쳐주세요. 대체 뭘 연주하고 있는 걸까? 한번 들어도. 아이고, 아이고. 오, 이런 곡을 또 연주하고 있었어요. 좋네요. 자, 이렇게 세 번째 시도까지 한번 해봤어요. 미리 씨 어떻습니까? 좀 만족합니까? 어떠세요? 만족스럽습니다. 네. 뭐야 이 반응? 아니 미리 씨가 아까 우리 녹음 들어가기 전에 네. 이거 음원 발매 가야지. 가야죠. 벌써 음원 씨. 자켓, 디자인까지 고민을 하고 계시다고. 네, 앨범 들었어요? 자켓 지금 다. 앨범 자켓 사진까지 이미 픽스를 시켰고요. 아, 픽스를 시켰어요? 예, 예. 우원 씨 맞죠? 제 말이 맞죠? 예. 네, 맞아요. 스튜디오도 잡았죠? 스튜디오 지금 안산에. 안산에 있어. 안산에. 예, 예. 아, 그래. 좋습니다. 네. 저기 있고요. 이 추진력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이거? 코러스가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 코러스. 가만히 계속 들어보니까 코러스가 꼭 있어. 들어가는 거지. 네. 아, 아, 너무 좋습니다. 네. 일단 한웅원 감독님이 또 이 곡을 전체를 또 구성을 하셨고 네. 또 만드셨잖아요. 네. 자, 디렉터로서 또 어떠셨는지.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네. 미리 씨의 목소리가 또 네. 이제 곡을 완성해 주신 것 같고 yeah. 아. 또 이게 봉영 씨의 코러스와 네. 아 이게 이 상화 형님의 그 마지막에 그 센스 있게 치고 예. 나오시는 이 코러스와 꽹과리 연주가 네. 아, 너무 멋졌습니다. 그래요? 네. 마지막 세 번째는 정신 없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두 번째 테이크로 써야 될 것 같긴 해요. 두 번째가 훨씬 나았어. 세 번째 너무 과한데 정신 하나도 없더라고 네. 하는데. 아 그래도 미안해요. 너무 잘하셨어요. 미안해요. 예, 너무 잘하셨습니다. 뭔가 잘해주고 싶은 마음에 그러니까. 과유불급이라고. 네, 그 마음이 느껴져서 또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가만히 있을 걸. 아, 아니에요, 너무 좋았어요. 좋았어요. 그 미리 씨가 음원을 발매할 때 코러스가 되고 싶어 하시는 그 예. 마음을 가지고 마치 클라이 사장님한테 잘 보이는. 무슨 말? 악성을 내던데. 근데 진짜로 제가 이거 녹음 다시 하면은 와주실 예. 거예요, 두 분? 아, 가야죠. 저요? 네. 당연히 어디든 가야죠. 진짜로요? 안산 그럼요. 갑니다. 안산 가깝잖아. 네. 금방 가요. 논산까지 가는 것도 아니고 안산인데 뭐. 난 논산도 갑니다. 논산도 난 좋아. 예. 네. 네. 익산도 가고 다 익산도 갑니다. 마산 가능합니다. 마산 가능하죠. 부산 가능하죠. 가능하죠. 네. 잡아만 주세요. 네. 자, 감독님 모니터 좀 확인해 달라고 하네요. 네. 아, 제목 후보가 이렇게 네 개가 나왔네요. 아, 후보가 이제 네. 다 선정이 됐습니다. 최종 후보가 선정이 됐어요. 네, 네. 이거 발표하고 음악 듣겠습니다. 네, 네. 발표해 주시죠. 네. 최종 아 후보 투표를 하셔야 돼요. 네, 네 맞아요. 다섯 개가 나왔는데 정리됐어요. 자, 네. 1번. 1번 봄날. 봄날. 2번 꽃 같은 인생. 3번 은화가. 4번 꽃 피는 인생길. 5번 어절 쉬고 인생 고개. 이렇게 다섯 개가 있습니다. 예쁘네요.
네. 제목이 이쁘다. 그러게요. 자, 이렇게 봄날 꽃 같은 인생 은화가 그다음에 꽃피는 인생길 어절시고 인생곡에 이렇게 다섯 개의 리스트가 있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투표 시작하고요. 네. 선정되신 분께는 6종 세트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반쯤 핀 꽃의 노래로 반쯤 핀 꽃 들을게요.
반쯤 핀 꽃의 노래로 반쯤 핀 꽃 듣고 왔습니다. 자, 드디어 이렇게 11월에 노래 만들기 프로젝트 녹음까지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 네. 제목만 선정하면 이제 저희가 할 일 다 한 겁니다. 네, 퇴근해도 되는 거예요. 자, 아까 그 최종 후보가 다섯 개였죠. 네네. 1번이 봄날, 2번이 꽃 같은 인생, 3번이 은화가, 4번 꽃 피는 인생길, 5번 어쩔 시구 인생 고개까지 다섯 개였어요. 그리고 이제 보다가 미리 씨가 또 마음에 드신 그 제목이 있대요. 아, 네. 그게 저기 막판에 네. 지금 들어왔는데요. 네. 이게 너무 노래랑 잘 어울려서 뭐죠? 공개해 주세요. 찬란한 봄날. 오! 어떠세요? 이쁜 찬란한 봄날. 네. 이뻐 이뻐. 말도 예쁘고 어감도 예쁘고 주는 네. 이미지도 좋고. 그렇죠. 그리고 이 곡의 어떤 메시지, 그러니까 찬란한 봄날이 오늘인데 그렇죠. 계속 과거를 살거나 미래를 살지 말고 오늘을 살자. 맞아요. 지금이 찬란한 봄날이니까. 맞아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딱 떨어지긴 하네. 네. 그리고 이게 제목이 봄이 들어가니까 네. 국악 방송에서도 네. 봄이 되면 시시때때로 이 노래를 틀어주시지 않을까 하는. 어 지금 반응이 좋아요. 네. 찬란한 봄날 좋네요 하는 문자들 막 올라오고 있고요. 역시. 오, 여러분들도 이게 마음에 드시나 봐요. 일단 집계가 됐나요? 밖에 집계? 집계는 됐어요? 일단 집계 된 걸로 일단 보겠습니다. 네네네. 네. 어? 어떻게 집계 된 걸로 봐? 아니면 그럼 집계 된 걸로 봐야죠. 그래 그래. 네. 네. 그럼 어머 됐네. 이걸로 됐어요. 뭐가? 찬란한 봄날로. 왜? 사람들이 이게 계속 저기가 많네요. 올라와서 네. 아, 지금 와. 투표 그러니까 지금까지 투표도 다 받는 거야. 그쵸. 와. 최종 후보에서는 없었지만 갑자기 넣으니까 지금 투표율이 막 올라가면서 네. 이걸로 지금 결정이 됐다. 네. 진짜로 그거 됐어요? 와.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찬란한 봄날로 저기 확정되는 네. 건가요? 네. 자, 오늘 11월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응원가 네. 제목은 찬란한 봄날 요걸로 확정 지겠습니다. 네. 아유, 맞습니다. 아, 깔끔하고 좋네요. 6872 님이 예. 이 제목을 말씀해 주신 거네요. 와. 6872 님께서 이분이 끄심이 좋으시네요. 그러게요. 네, 드시네, 아주 좋았어요. 초기 좋으시네. 6872 님, 네. 죽, 귀리, 김치, 짬뽕, 감자탕, 커피 이렇게 해서 네. 6종 세트를 선물로 야.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6872 님, 우물정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주소 성함을 남겨주세요. 자, 이렇게 찬란한 봄날로 결정이 되면서 이제 11월에 노래 만들기 프로젝트는 이것으로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돼요.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너무 아쉽네요. 아쉬워요. 아쉬운데 네. 결과가 좋게 나와서 예, 앞으로 이제 이 찬란한 봄날이라는 곡을 여러분들께 많이 알릴 수 있도록 저랑 또 우리 한웅원 씨랑 그리고 또 국악방송에서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바투에서 나온 거니까요. 네. 바투에서도 항상 틀어주셔야 되고 듣고 계시죠 피디님. 항상 이렇게 틀어주셔야 되고 생각해 주셔야 되고 저도 제 나름대로 우리 국악을 알리고 또 찬란한 봄날을 들으면서 바투의 상사되어 들으시라고 제가 또 응원을 많이 할 테니까요. 여러분 염려 마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못 알았어. 귀에 지금 피곤할 것 같아. 저 이거 흐르는 거 핀가요? 약간 나 피고름 나올 것 같아 귀에.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거 정말로 미리 씨가 이 네. 음원을 만들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진심으로. 진심이에요. 네네. 네. 아까 두 분이 날짜까지 보시던데. 네, 네 맞아요. 네, 뒤풀이도 일정까지? 아주 단단히 하기로 저희가 뒤풀이까지. 했습니다. 네. 기대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한웅원 감독님도 끝인사 이제 소감 또 한 말씀 해주셔야죠. 네, 일단 우리 절친인 미리 씨가 이 녹음이 끝나고 음원을 발매하자고 한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뿌듯하고 영광이었습니다. 그러겠다. 네, 마음에 들었기 때문인데요. 네, 그렇죠? 이번 달 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진짜 매달 매주 이렇게 정말 그 한웅원 감독님 너무 고생 많이 하셔서 네, 항상 감사드리고 다음 달에도 고생 좀 해주시고. 네. 다음 주가 다음 달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고생 또 해주세요. 그러니까 네. 네. 그런 거죠 뭐. 네. 자, 우리 미리 씨 청취자 여러분들께 끝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짧고 굵게 하겠습니다. 찬란한 봄날 많이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영업해. 예, 바투도 많이 들어주시고 우리 한웅원 감독님이 또 12월달에 큰 공연 앞두고 있으니까요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언제나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감사합니다. 왜 안 해요? 왜? 저거는 행사용 멘트잖아. 도와줘야지 코러스면. 요거는 몇백 명 있는 데서 하는 멘트잖아. 그걸 방송에서 하긴 좀 그렇잖아요. 아, 이런 영업력까지 겸비한 패널은 처음. 이라는 문자 있습니다. 미리 씨의 재능이 좋은 것이요. 이렇게. 그것도 왜 혼자 하세요? 자, 여기서 이제 두 분도 보내드리고 저희도 이제 물러가야겠죠. 예, 예. 아, 고생해주신 한웅원 음악 감독님 그리고 미리 씨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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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도 이만 물러가야 되는데요. 예. 주말에 영하권으로 좀 뚝 떨어진다고 하네요. 예,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밝은 에너지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은 파티 시대. 파티의 상사입니다. 다음 주에요.